금방 운동 시간이 됐어? 아, 얼른 운동을 해야지. 운동? 짠! 오늘 알바도 있다? 아, 힘들어. 수업촌에 책상 정리를 하는 게 어때? 수업에서 참 잘하고 있어요.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. 네. 네. 한국어 실력이 좋아요. You know I try but I don't do too well with apologies. I hope I don't run out of time cause someone call a referee. Cause I just need one more shot. Have again. 나는 장학금을 받는다. 동아리 회장도 됐다. 모든 수업을 잘 듣고 있다. 한국 친구들도 사귀었다. 예전에 있던 안 좋은 습관들도 점차 바꾸고 있다.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? 아, 준수야, 왜 전화 안 받았어? 수업 중인데 어떡해. 수업 들으면서 전화 못 받아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이제 돈 필요하는데 혹시 돈 빌려줄 수 있어?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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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수야! 아, 왜 나한테 그래? Baby, tell me one more لا يزال الخير حيا لا يزال إن في الدنيا سلاما وظلال أخبر أمّا وين؟아들, 왜 전화 안 받아? 무슨 일 있어? 괜찮아? 어디 아파? 어제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잤어. 혹시 돈 부족해? 한국에 가기 전에 내 가방에 넣었던 겨울옷 주머니에 내가 돈을 넣어두었거든? 한번 봐봐.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. 알겠지? 우리 아들 사랑해.
지금까지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.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잊혔던 엄마의 착한 아들 될게. 약속할게. 자부심이다.